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버노모토스 소차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차린이 뉴스상에 올려드렸던 프로모션 차량들이나 그 다음에 댓글로 남겨주신 차량들 위주로 해서 변경 영상들을 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이오닉 6 차량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이 차장님 모시고 아이오닉 6 견적 한번 보면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차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차장님이 꽂힌 차 아이오닉 6 견적 준비가 됐네요. 네,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아이오닉 6가 좀 출시했다는 소식은 좀 있었는데 이제서야 견적이 준비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늦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가능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고 소개해드리기도 민망할 수량이어가지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없구나.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은 이제 준비해준 차량은 즉시 출고 차량 맞나요? 그럼요. 장기 렌트 물량이고 즉시 출고 차량입니다. 그러면 견적 같이 한번 보시면서 분석 한번 하고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네, 보시죠. 네. 기존에 아까 한 군데 정도 즉시 출고 차량이 나온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기 회사가 어디예요? 거기가 S사. S사? 네. 그럼 여기 이제 D사 포함해서 이제 두 군데 나온 거네, 이제. 맞아요. 네네네네. 자, 그러면 차량 조건 한번 먼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차량은 아이오닉 6 프레스티지 롱레인지 20인치고요. 네네. 사륜이 여기 표기 안 됐는데, 사륜에다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와이드 선루프, 디지털 사이드 미러. 요 차량입니다. 이게 거의 풀옵션급인데, 네네. 이게 그 지난번에 S사도 그랬겠지만 거의 풀옵션급들 위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풀옵션을 일단 많이 선호를 하니까.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견적 조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견적 한번 보니까 개월수는 이제 36개월로 나눠져 있고. 네. 좌우측 견적 특징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약정 주행 거리는 연 2만. 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한데 보증금 넣고 안 넣고 그 차이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증금을 어쨌든 안 넣은 거는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0% 넣었을 때 얼마나 좀 혜택이 있나. 굳이 보증금을 여기에다 넣은 이유는 그래도 여기가 보증금을 넣었을 때 혜택이 있으니까 넣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 D사의 특징이 보증금을 넣으면 타회사보다 좀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진다. 네네. 자, 가격적인 부분만 단순 비교해보면 월납입금만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면은 대략 한 14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요거를 1,000만 원으로 가정을 하면은 이제 대략 7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네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은 괜찮게 떨어지는 편이네요. 엄청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장님 여기다 보증금 한번 넣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장기 렌트 물량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공채, 자동차세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 보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은 만 26세 이상 운전, 대물은 1억으로 지금 제가 견적을 냈고, 요거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변동이 가능하다. 네네. 자, 바로 두 번째 견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48개월 견적으로 보이고, 자, 여기도 동일하게 지금 보증금 30%가 우측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개월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보증금율에 따른 할인율이 달라지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대략 14만 원 동일하네요, 그죠? 네네네. 보증금을 넣어서 개월수에 따라서 변동되진 않는다. 네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다음 견적은 60개월이 있나요? 여기 D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48개월이 최대입니다. 48개월 최대? 네네. 전기차라서 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럼 주행거리도 좀 제한이 있겠네요? 주행거리가 3만이 최대입니다. 이게 아쉬워. 물론 3만 이하를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 없지만, 전기차 좀 내가 좀, 이거 좀 이상 무제한으로 좀 타고 싶은데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무제한 원하시면 무제한 저희가 찾아드리면 되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전기차는 특징상 인수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잖아,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 여기에는 전기차 보조금 한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보조금은 이게 사륜 구동에 9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900 들어가 있습니다. 900. 900 정도 들어가 있는 물량입니다. 네네. 그러면 얘가 인수 시에는 좀 어떨까요?
이 회사의 특징이 인수시에도 일단 S사보다는 훨씬 좋아요. 일단 양두 개밖에 회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비교할 좀게그 분포가 좀 적긴 하지만 비교할 대상이 적긴 하지만 네. 어쨌든 기존 회사보단 괜찮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또할수 있죠. 다음 렌트사에서 아이오닉스가 똑같이 장기 렌트 물량으로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 D사 견적본부 산 물량 손해 없을까요? 일단 당연히 다른 회사에서 뜰 거고요. 근데 D사의 특징이 이제 내연기관만 봐도 이 그린 제품 이상은 조건이 좋아요. 네, 괜찮은 회사입니다. 약간의 이제 좀 가격대가 되는 차들은 괜찮다. 맞습니다. 여기가 특징적으로 D사가 그렇다. 네네. 자, 그러면은 리스 물량도 나오겠죠? 그럼요. 리스 무조건 나옵니다. 리스를 또 선호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나온다. 그럼 다음에도 올라오면 바로 좀 영상 좀 한번 준비해 네. 주십시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준비하실 차량 어떤 거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일단 오늘 원래 이제 제네시스 G90 리스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네. 댓글에 마침 또 아이오닉 6를 주셨고 네. 마침 또 차가 떠가지고 그쵸, 그쵸. 다음에는 G90 리스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모델3까지 아마 같이 할것 같아요. 네네. 그렇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견적 이렇게 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신 맞습니다.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야? 그렇죠. 일단 렌트리스 하면서 이렇게 견적을 공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견적과 물량이 저희는 히든카드잖아요. 그렇죠. 자신 있으니까 올려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믿겠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참고해 주실 부분은 견적서상에 이제 기준이 되는 거는 탁송지를 서울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송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용품을 조금 더 뭐, 기본 용품 들어가 있지만 용품을 좀더 썬팅불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더 고급스럽게 넣으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견적 조건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달라질 수 있을 만한 조건이 그리고 월별로 이제 프로모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요인들이 요즘에 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월별에 따라서 요즘에 또 금리가 계속 오르니 상황이니까 네네,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변경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아이오닉 6 견적 살펴봤는데 저희가 공언한 대로 앞으로도 쭉 견적 영상 올려드릴 예정인데 이건 뭐 장기 렌트 리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 렌트 리스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 영상 한번 전달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견적 영상 쭉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 차도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에바노모토스 오차장이었습니다. 이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